제가 요렇게 생긴 내부의 집들을 많이 올렸습니다. 요런 건물이 한 3, 4개 있어가지고요. 네, 가격은 지상층 기준으로 1000에 50 정도 합니다. 1000에 50. 방이 좀 작으면은 500에 50, 보통 1000에 50인데 지금 나온 거는 반지층이라 월세가 쌉니다. 반지층이고요. 그리고 가격은 500에 45만 원입니다. 500에 45만 원 관리비 따로 있고요. 그래서 요런 원룸이 많지가 않죠. 한쪽 벽면이 전체가 다 빌트인 이렇게 돼 있는 원룸은 많지가 않고 오피스텔은 많아서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은 좀 관리비도 이런 게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입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지하지만 되게 깔끔하고 이쁜 방입니다. 크기를 한번 재보면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가 나오고요. 여기 이 분리된 문에서 요 옷장까지가 2m 40 나와요. 보통 옷장이 한 60cm 되니까 끝 벽까지는 한 3m 정도? 그러니까 3m, 3m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옷장 내부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옷장이 위아래로 딱 절반씩 이렇게 나눠져 있고, 여기 위 TV까지 여기는 옵션입니다. 위에 수납 공간 다돼 있고, 요 예, TV 아래도 수납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TV는 옵션이고, 여기 달력이나 요런 소품은 옵션은 아닙니다. 전자레인지는 옵션이지만 또 요런 인형 같은 소품은 옵션이 아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세탁기랑 다 있고,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제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500에 45로 반지하를 올리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요 정도의 좀 이쁜 방이라면 500에 45여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일단 무드 등도 있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은 이뻐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넓어야 되는데 월세를 50 밑으로 봐야 된다 하면 지상층으로는 요런 방은 좀 힘들고, 일반 원룸은 많죠. 일반 원룸 많고, 요런 원룸은 지상층으로는 한 500에 한 55? 싸면 한550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현재 층은 반지하고 500에 45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